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 공장인 안동 L하우스를 증축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증축 규모는 4만 2천 제곱미터, 1만 3천 평이고 유럽의약품청과 미국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. 이 시설에서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을 생산할 계획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2027년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